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분계를 연습해 오고 있는데요. 그 분계하는 과정에 보면 이제 수익과 비용 계정이 계속 등장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익과 비용 계정에 그 등장되는 그 부분은 그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맞춰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수익 비용의 인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비용의 인식 이 파트는 이론 부분에만 이론 시험에만 출제되는 그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수익의 인식.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 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읽어가고 있는 그 부분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쭉 듣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보기에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2번 수익은 수익 가득 과정 동안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창출된다. 이게 수익이 들어오는 동안 이런 뜻이죠. 예. 3번 수익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이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는 거는 이제 가치가 있는 게 이제 들어온다 이런 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자산이 증가하고 이제 부채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것 있으면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수익의 측정.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그래서 용역의 제공할 때 용역은 이제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이제 팔 때 재화 아니면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말로 하면은 수익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런 거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재화하고 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러겠죠. 예. 공정가치는 시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이제 매출이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또는 이제 처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매출 애누리와 할인 또는 환입이 발생하면 수익에서 차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판매 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보다 작을 수 있다. 이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현금 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렵게 보이죠? 여기서 미래 받을 금액이라 밑줄 긋고요. 이를 명목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예제를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상품 매출 후 대금을 2년에 걸쳐 매년 받기로 하였다. 그 대금 1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금은 장기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품을 팔았다니까 상품 매출이죠. 판매한 시점에 그거 100만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 100만원은 2년에 걸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받아야 될 돈 이 100만원을 명목 금액, 미래에 받을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시간의 가치에 따져서 보게 된다면 2년 후에 다 회수가 되는 그런 돈이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이 돈의 가치를 보면
현재 시점에서 이 돈의 가치를 보면 100만 원보다 작아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년 후에 1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0만 원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올해 시점에서 그 100만 원어치 판 거는 올해 시점에서 보면은 수익을 봤을 때, 그 해당되는 그 수익을 봤을 때 100만 원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죠. 현재 공정가치 이제 80만 원, 예를 들어서 80만 원만 된다. 100만 원보다 이제 작은 거죠. 예. 그럼 그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차익을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발생되는 차익이다라고 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회계에서 처리해요. 그렇게 처리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과 관계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회수할 때, 대금 회수할 때, 이 차익이 발생된 부분을 없애면서 회수가 되게 되는데, 장기 예상 매출금 중에서 일부를 받았다 그러면 장기 예상 매출금은 대변에 가고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없애고, 그 가치 차익에 의해서 발생된 차익이므로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수고, 그 관계되는 차익을 이자 수유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잘 보시면, 여러분이 회계 거래 시험 문제 잘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보통 상품 제품 팔았다 라고 그랬을 때 장기 예상 매출금이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었죠. 예.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련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련된 문제를 낼때 출제자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이런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또 수험생도 있기 때문에 문제 내는 사람이 전혀 모른다라고 막 그러면 임의적으로 숫자를 이제 낼 수도 있는데 낸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단서를 좀 붙여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 보시면 매출 관련돼 있는 그 문제들은 장기 예상 매출금 장기 받으러미 안 나와요. 이 현재 가치하고 관계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 발생 거래로 보지 않냐며 상이한 재화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 발생 거래로 본다. 이 부분 좀 중요 표시해야 됩니다. 예, 시험에 좀 보기에 잘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는 유형자산 단원의 동종자산 간의 교환. 유형자산 단원에 보면 동종자산 간의 교환 시치드 공과, 그 다음에 이종자산 간의 교환 시치드 공과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럼 좀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 시 시드 공과는 장부 금액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수익 발생 거래를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재화의 판매 보겠습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첫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그래서 유의적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이런 거예요. 수익이 인식됐다는 말은 모든 그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넘어가야 되니까 이전되고 넘어갔으므로 그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돼요. 통제할 수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건 넘어간 게 아니죠. 통제할 수 없다 이 부분 중요 표시. 그다음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수익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또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용역의 제공. 수익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진행 기준에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용역은 이제 서비스 업종에 해당되고요. 용역과 관계돼서 수익 인식 기준은 진행 기준입니다. 그래서 진행에 따라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영역의 그 내용 중에서 건설이 있어요.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 공사 기간에 걸쳐서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기간이 진행에 따라서죠. 그래서 그 인식할 때 거래 전체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며 그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그 금액을 적어서 수익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실세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진행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비용의 인식 및 측정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실세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아까 수익 계산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비용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되고, 이 부분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익 부분도 밑줄 그어줘야 되죠. 이 부분. 비용은 그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일시적이나 우연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실로 분류한다. 이 비용의 주로 내용이 영업 활동과, 그 다음에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된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비용이다라고 이제 말한 거죠. 이게 분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될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비용들의 종류를 쭉 종류별로 보면 네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수익비용 대응주의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출원가인데 수익이 발생하면 직접 그 수익에 따른 이제 비용을 수익비용 대응의 주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물건, 상품, 제품 매출했다 그러면 상품, 제품 매출에 따른 매출을 하면 물건은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죠. 상품, 제품의 매출액이 그 매출과 관련된 매출에 따른 금액이 100만 원이라 해봅시다. 그럼 그 물건의 원가는 100만 원보다 작아야 되겠죠. 80만 원짜리 100만 원 팔았다고 해보세요. 그 매출액이 80이고, 매출액이 그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원가가 이제 80인데, 그 원가에 대한 그 비용, 그 80은 그 수익에 따른, 매출액에 따른 그 100만 원에 바로 발생되는,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죠. 이그 수익과 관련해서 직접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비용을 수익비용 대응주의라고 그래요, 비용에서. 자, 그리고 또 이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직접 발생된 비용도 있지만, 즉,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100만 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 물건의 원가, 80만 원짜리 물건 사다가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80만 원의 그 비용이 또 있지만, 그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발생 기한에 따른 비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비용들은 대부분 간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다 보니까 이 매출원가처럼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매출에 얼마를 썼는지 이렇게 확인은 안 되지만 그 매출에 쓴 비용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발생 기한의 비용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판관비가 있죠. 상품이나 제품을 100만 원어치 매출했다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급여도 있고 광고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뭐 통신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다 비용으로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물건이 팔릴 때그 물건만 있으면 팔린 게 아니라 그 물건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 이제 그런 비용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비용들을 기간에 따른 비용이라고 그래요. 또그 비용을 또 인식하다 보면 어떤 비용은 일정 기간에 걸쳐서 배분해서 인식해야 될 부분들, 비용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감가상각비죠. 이런 것도 이제 비용의 한 종류죠. 이게 비용의 종류를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냐, 그 다음에 발생 기한에 따라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냐, 그 다음에 그 간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누어서 발생되는 비용이 혹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나누어서 발생되는 비용이냐, 이렇게 종류별로 쭉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소멸 시 비용 일시 이렇게 있어요.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경제적 효익의 수반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비용을 인식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들 뭐 대손에 따른 대손상각비 뭐 이런 거 인식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속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 비용의 종류를 우리가
한 3가지 타입으로 이제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과 비용의 계정을 보겠습니다. 수익과 비용 계정은 이론과 실기에 전부 다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익과 비용 계정은요, 보고서 손익계산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계정들이고, 손익계산서 쓰실 때 여기 관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순서대로 이제 써 나가게 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여기 내용 배우게 될게 계정 과목이 우리가 어떻게 배울 예정이냐면, 손익계산서 쓰는 순서대로 그래서 배울 예정이에요. 손익계산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뒤로 쭉 가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봤는데, 여러분이 최소한 영업이익까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영업이익까지. 그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전부 다 이렇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업수익에 속하는 거딱 하나죠? 매출액. 매출을 했는데 환입 애누리 할인이 있으면 그 매출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입 애누리 할인이 있다고 매출액에 바로 밑에서 써가지고 이 밑에 바로 밑에 써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정 과목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있죠. 이 매출에 따른 물건의 원가를 바로 밑에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있고, 그 원가 한 줄만 써서는 안 되고 손익계산서에서 표시할 때 작년에 팔려남은 거, 올해 사오거나 올해 제조한 거에, 올해 매입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더하고, 환출 애누리 할인한 거는 빼라, 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 바로 밑에다 써서, 환출 애누리 할인 빼야 돼요. 매입 바로 밑에다 써가지고. 자, 그리고 기말에 재고가 있으면, 기말 재고 이제 빼가지고요, 매출 원가를 손익계산서에 이제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죠. 이 매출 원가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이고요, 영업비용이죠. 영업수익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 수익에 따른 그 비용을 바로 이렇게 밑에다가 표시했는데, 이게 바로 수익비용 대행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물건의 원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도 들어가야죠. 이 판매비와 관리비도 영업비용에 같이 속합니다. 첫 번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를 매출총액이라고 합니다.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익이란 단어하고 수익이란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발생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걸 이익이라고 그런다.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나온 이익이 매출총액이죠. 우리 흔히 이거 마진이라고 그러죠. 판관비까지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두 번째 이익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결국 영업이익은 전체 총 매출액에서 물건의 원가하고 판관비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때 매출액이 얼마냐 그러면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냐 하면 빨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이익의 그 도출 과정을 보면 이 판관비, 매출원가 이런 걸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있으면 이게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되는 건데,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이제 법인세 비용을 마지막에 빼게 되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 순이익이 올해 해당되면 우리가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러죠. 이 구조에서 영업이익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계산 문제 파트가 이 부분입니다. 손익계산서 계산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예. 해당되는 이제 파트별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손익계산서 부분의 계산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고 영업이익까지 암기하세요. 예. 앞으로 가서 계정 과목 보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의 계정 과목,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에 해당된다고 말했어요. 매출하고 나서 물건의 이상으로 혹시 반품 또는 반품돼서 들어오거나 또는 물건의 불량이 있거나 파손이 돼서 혹시 결제 금액을 우리가 깎아줬다면 매출 애누리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이거 동시에 사용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렇게 계정 과목이 등록돼 있어요. 매출 환입이 내누리로. 따라서 이렇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은 외상으로 팔고 약정서를 썼는데, 우리가 외상으로 팔고 약정서를 썼는데, 그 약정서에다 우리가 단서를 붙여요. 며칠 내에 갚으면 깎아주겠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갚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인해줬다라고 그런다면, 이 부분은 매출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혹시 매출 환입이 내누리하고 매출 할인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매출액에서 빼가지고 표시하게 돼요. 그 매출을 우리가 이제 순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애누리는 할인하고 좀 다른 말이라는 거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누리하고 할인은 회계에서 따로따로 구분합니다. 애누리, 물건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상대방이 깎아주는 것. 할인은 결함이 하나도 없어요. 대금을 빨리 갚아서 우리가 깎아주는 것. 여기도 우리가 깎아주는 것이죠. 예. 참고로 이 반대되는 계정이 매입 환추 및 애누리가 있고 매입 할인이 있어요. 물건 사오면서 상대방이 대금을 우리가 빨리 갚아서 깎아주면 매입 할인이고, 우리가 물건 파면서 우리가 깎아주면 이제 매출 할인이죠. 대금을 상대방이 빨리 갚으면. 마찬가지로 애누리 쪽도 우리가 물건을 사왔는데 물건의 하자로 상대방을 보고 깎아달라고 했더니 깎아줬다. 그러면 이거는 매입 애누리고, 우리가 물건을 팔때 우리가 깎아줬다. 물건의 하자로 그러면 이제 매출 애누리죠. 그래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은 매출 환입 애누리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애누리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에도 수량이나 그 금액에 따라서 일정 수량 이상 주문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하면 좀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애누리로 처리합니다. 좀 써놓으시면 되죠. 참고. 일정 수량 또는 일정 금액 이상 주문 시 금액을 우리가 깎아주게 될 경우 그건 애누리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출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원가의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원가하고 제품 매출원가가 있고요. 영업비용에 속하죠. 앞에서 방금 보신 대로 매출원가는 이렇게 한 줄만 표시해서는 안 되고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때그 재고를 같이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기초 재고,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하고 단기에 제조한 거, 플러스, 바로 밑에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빼기, 기말 재고, 바로 밑에다. 그래서 바로 밑에다 세 줄로 표시합니다. 다 매입액을 쓸 때는 순매입액을 쓰게 돼 있는데요. 순매입액이라 하면 전체 총 매입액에서 재비용이 있으면 더하고 환출, 애누리, 할인이 있으면 빼서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매입액, 순매입액 기재하고 만약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거죠. 매입액에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 차감해서 순매입액으로 기입을 합니다. 매출액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매출액도 총 매출액을 쓰는 건데 만약에 매출에 환입, 애누리, 할인이 있다면 그걸 다 빼서 순매출액으로 기재하고요. 그 순매출액 부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계정을 갖다가 그 밑에다 써야 되는 거죠.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 보고서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실기하고 이론을 동시에 시험 보다 보니까 결산 및 재무제표에 있는 손익계산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런 것을 다 한눈에 알수 있어요. 이 관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을. 자, 판관비 보겠습니다. 판관비는 영업 비용에 속합니다. 상품 제품 또 서비스 이런 것과 관계되는 판매 활동,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영업 비용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 영업 비용이 바로 판관비죠. 자, 급여. 퇴직급여 이렇게 나옵니다. 급여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급여하고 퇴직급여 있고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생산직 근로자 걸 말합니다. 자, 회계 1급에서는 회사가 이제 공장도 있기 때문에요. 공장에서 혹시 발생된 업무비는 이제 임금으로 처리하거든요. 공장에서 발생된 건 임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급여가 나갔을 때 가로에 써져 있는 거는 이제 공장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프로그램 사용자는 이제 그 공장과 관련돼서 쓴 비용들, 제조하고 관련돼서 쓴 비용이 500번대로 다돼 있습니다. 500번대, 800번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급여, 임금과 관련해서 혹시 일용직이 나오면요, 작급을 쓴다라는 거, 작급에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급여, 직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그 퇴직금 관련해서 이제 회사가 부담하는 게 있다면은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될 돈이다 그러면 회사가 이 퇴직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데요.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가져다가 쓰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다면 전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거고요. 퇴직금을 예전에는 회사가 다 가지고 있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처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퇴사 시에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다가 이제 불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 부담분이 이제 퇴직급여가 되는 거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회사가 가지고 있을 경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가져다 먼저 사용하고 퇴사 시에 나머지 부분을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개정과목 관련되어 있는 거 지금 판관비 배우는데 학습할 때는 이 관련되어 있는 그 계정이 공장에서 혹시 발생된 그러한 비용이다 그러면 500번도 입력한다는 거, 실기를 고려해서 지금 학습하실 때 이론만 쭉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론만 쭉 하고 실무 파트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론과 실무 파트를 동시에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론 한 중간 정도 하고 났다 그러면 실무도 중간 정도 이렇게 맞춰서 되게끔 하시는 게 학습 문제를 배가 돼요. 더 좋습니다. 나는 꼭 이론을 끝내고 실무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릴 수는 없지만 동시에 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러면 그 개정 과목도 번호도 생각나고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쳤다 또 복리생비 쳤다 그러면 개정 과목이 하나만 나오지는 않더구나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 개정 과목 구분하는 것도 더알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계산서 관계돼서 판관비를 하는데, 제조원과 관련되어 있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따로 학습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제조원과 관련된 개정 과목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는 판관비 개정 과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쳐보면은 똑같은 게 떠요. 똑같은 게안뜬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급여, 임금, 그 다음에 수도 강렬비, 가스 수도료, 뭐 전력비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하고 다르게 쓰는 거니까 이제 별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은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하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갔을 때 판관비에 속하는 복리후생비는 판매 관리 쪽에 들어가는 그 복리후생비고요. 만약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그 복리후생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한 거니까 그 복리후생비 500번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거고 복리후생비 800번대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이제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 개정 과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비교통비. 여비는요, 좀 멀리 출장 갔을 때 주는 거 여비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는 시내 출장과 같이 시내 일시적으로 나가서 쓴 것들은 이제 교통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여비교통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 가거나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내에 잠깐 나가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와 관계돼서 들어가는 각종 운임, 숙박료, 식대, 주차료 등을 말합니다. 접대비는 회사 업무하고 관련해서요. 업무하고 관련될 수밖에 없죠. 이게 판관비니까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그게 거래처거나 또 고객과 관계된 거라면 접대비가 되는 거죠. 접대해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통신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과 정보를 주고받는 게 통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과 정보를 주고받는 게 통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에 이런 것들이죠. 전신, 전화, 팩시밀리, 우편. 이거 외에도 뭐 인터넷 사용료, 등기 요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도 강렬비. 판관비의 이름이 수도 강렬비고 가로에 있는 거는 이제 제조원가에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쓸 때는 가스 수도료 전력비로 수록돼 있어요. 가스하고 수도 요금은 가스 수도료로, 전기 요금은 전력비로 쓰고요. 이거 판매 관리비 쪽에서는 수도 강렬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쓰는 거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장의 전기 요금하고 사무실의 전기 요금이 나왔다. 그러면 사무실의 전기 요금은 이제 판관비로 처리하고 이게 수도 강렬비. 그다음에 공장의 전기 요금은 제조원가로 처리하고 전력비.
최종가로 처리되는 건다 최종가 명세세. 그 다음에 판관비로 처리되는 거는 전부 다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세금과 공과는요,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이렇게 체크하시고, 뭐 상공의 세입이 뭐 기타 나머지 있어요. 세금이 아닌 거, 다 공과금입니다. 조세가 아닌 것들 다 공과금에 해당이 돼요.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건물, 기계, 차량 같은 이러한 자산들은 감가상각을 해가죠. 그때 발생되는 비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누적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 임차료가 있고요. 임차료는 빌려서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용료죠. 빌려 쓰는 거, 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비품 같은 것도 빌려 쓸 수 있고 뭐 그래요. 차도 빌려 쓸 수 있고. 수선비, 수선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죠. 옆에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산계정에 가산시켜야 된다 이 말 나온 거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수선을 했는데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그런다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각종 보험을 든 걸 말하는데 회사가 가장 많이 드는 보험이 이제 화재보험이죠. 뭐 그 외에도 뭐 도난보험, 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도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가입한 것도 다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차량 유지비예요. 그래서 기름값이라든가 주차비, 수리비가 차량 유지비에 속합니다. 차량을 이제 수선해도 차량에 관련해서는 차량 유지비로 쓰십시오. 수선과 관련해서 수선비 쓸 수도 있는데 차량 관련된 거는 관리하기 편하도록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셔야지 좋습니다. 이 운반비가 나오는데요. 운반비는 상품이나 제품을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거기와 관련돼서 운임을 부담했다면 그때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사올 때 발생되는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할 수 없고요. 해당되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운반비는 판매하고 관련해서만 사용한다. 상품 제품 팔면서 우리가 운임을 부담하면 운반비로 처리합니다. 판관비잖아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죠. 교육훈련비,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고 도서인쇄비, 도서하고 인쇄물이죠. 그래서 인쇄물에 좀 잘 나오는 게 명함 이런 거 잘 나와요. 예. 도서인쇄비에 도서 인쇄물이다 보니까 신문구입비 이런 거, 신문구독료, 잡지, 명함, 그 다음에 도장 뭐 이런 것들. 소모품비, 소모성 소비재 사왔을 때 쓰는 거죠. 이런 것들. 문구 관련돼서는 사무용품비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무용품비. 계정 과목은 일반 협회의 기준에 있는 거 내용 기준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 수수료 비용 이런 거 있어요. 수수료 지급하면. 수수료는 용역, 즉 서비스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수수료라고 그러죠. 광고 선전비, 대손상각비. 이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에 있는 이 대손상각비인데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상품 제품 매출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매출 채권에 한해서 쓰는 거죠. 판관비니까. 상품 제품을 팔면 그 상품 제품과 관련해서 받아야 될 예상 매출과 받으러움이 생기고요. 그걸 거래처 파산 등으로 받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를 대손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쓰는 이름이 대손상각비입니다. 상품 제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게 판관비에 속해요. 대손충당금 관련된 회계 처리는 만약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죠. 매년 결산할 때 그걸 먼저 가져다 쓰시고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없다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부족한 것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죠. 대손상각비가 판관비라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유형자산에 쓰는 계정이라면요. 기타 무형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은 무형자산 상각비로 쓰셔야 됩니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합니다. 유형자산에는 계정과목 이름 감가상각비로, 무형자산에는 무형자산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이 외에 나머지 이제 판관비들은 잡비로 처리를 합니다. 계속 이어서 영업의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 발생된 그 수익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자 받으면 시험에 이자 받는 거 이렇게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거 배당금 수익은 현금 배당 받으면 이렇게 금전 배당금 밑줄. 그다음에 임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으면 단기매매증권 결산 시에 주가 반등분을 갖다가 반영해서 회계 처리하는데 이를 평가라고 하죠. 주가가 올라서 이익이 발생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그 올랐다는 말은 장부 금액보다 12월 31일 현재 결산 시에 보고 기한 종료일에 그 시가가 상승한 걸 말합니다. 단기매매증권 처분했을 때 발생된 이익이 처분 이익이죠. 이거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금액이 크면 외환 차익, 외화 환산 이익 두 개가 있는데 이거 7번은 기말에 사용하는 거고 결산 시 보고 기한 말에 평가할 때 외화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6번에 있는 거는 이제 외화 거래가 끝났을 때 사용하는 거죠. 대금을 회수하거나 대금을 이제 상환, 지급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외환 차익부터 보시면 거래가 끝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금을 전부 받거나 대금을 전부 다 갚으면 그때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했고요. 그때 환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돈 갚은 날, 돈 받은 날, 즉 거래가 끝나는 날의 환율하고 그다음에 이 회수 받거나 갚기 위해서 그 전에 외상으로 팔거나 또는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거나 또는 돈을 빌리거나 그런 게 있었겠죠? 그때 적었던 그 장부상의 환율과 비교를 해서 그 차익을 갖다가 쓰는 거죠. 외화환산이익은 이 환율이 결산 환율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 기간 말그 환율하고 장부상에 표시된 그 금액과 비교해서 그 차익이 발생되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환차익은 거래가 종결됐을 때, 외화환산이익은 이제 보고 기간 말에 그 환율 변동분이 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죠. 단기명매증권 평가하듯이 외화 관련된 자산 부채도 이렇게 평가하도록 돼 있으므로 외화환산이익이 필요합니다. 그 8번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있는데요. 전기에 발생된 그 오류가 이익과 관련된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런다면 단기에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게 수정할 때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단 전기에 발생된 오류가 중요하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아시죠?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과 그다음에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금액이 크면 투자자산 처분 이익도 투자자산과 관련해서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금액이 크면 자산 수증 이익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쓰는 거고 채무 면제액은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쓰는 겁니다. 보험금 수익은 보험금을 받았을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비익은 위에 있는 그 금액 중에서 밝혀지지 않은 그 잡다한 이익들을 쓰는 거죠. 금액이 적은 것들 보통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영업의 비용을 보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에 첫 번째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를 지급하면. 그 다음에 외환차손. 이게 반대가 외환차익입니다. 외환차익이 영업 외 수익이고, 외환차손이 영업의 이제 비용인데, 외환차익이 장부금액과, 그 다음에 상환일 또는 회수일의 환율, 이제 거래가 끝났을 때 환율이죠. 우리가 외화대금, 받아야 될 외화 관련되어 있는 대금을 다 받거나 외화 관련되어 있는 돈을 다 갚았다.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가 있는데 거래가 끝나면 다 갚거나 다 받겠죠? 그럼 그 받은 날의 환율과 그다음에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의 환율 차이가 있어요. 장부상의 그 금액과 거래가 끝났을 때그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요. 그 차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면 외환차손입니다. 외환차손이 있다면 외화환산 손실도 있는데 5번에 이거는 기말에 평가할 때 사용하는 거죠. 보고 기간 말에 그 환율하고 장부상에 표시된 그 환율 그 비교해서 그 차액 중에 손실이 발생되면 외화환산 손실로 처리합니다. 업무하고 관련 없이 발생되는 금액 중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돈을 주거나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그 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은 기부금이라고 그럽니다. 기부금은 업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이 속한다는 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활동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는데, 이런 채권을 기타 채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래처 사정이 안 좋아져서 파산 같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회수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영업의 비용에 속해요. 이것도 판관비에 속하는 대손상각비처럼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먼저 가져다 쓰시는 거고, 결산시만 대손충당금 설정하죠. 그게 없다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매출채권 처분손실은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딱 하나의 보면 되죠. 시험에 나오는 거. 어업 만기 전에 할인했을 때그 발생되는 손실. 어업 만기 전에 할인했을 때 발생되는 손실. 어업이 매출채권에 속하잖아요. 그럼 단기매매증권 결산 시에 이제 평가를 하도록 되는데, 평가했는데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 시가가 하락했을 때그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손실은 장부 금액과 적부 금액을 이제 비교해 봤는데, 처분 금액이 적을 때,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계정 과목으로서 비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감모분을 말하죠. 비정상적인 감모분이라 하면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장부에 있는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부족한데, 그것들이 이제 도난, 분실, 파손, 증발, 마모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서 사람이 관리만 잘했다면 발생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거다라고 그러면 이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해 손실이 있고요. 이 재해 손실에서 뭐 화재가 좀잘 나와요. 예. 화재로 인해서 당사의 상품, 제품이 소실됐다. 그럼 이제 재해 손실 처리하는 거죠. 건물도 사라질 수 있고, 예. 이 재해 손실 발생되고 나면, 그 화재가 발생되고 나면 혹시 화재 보험 들었다고 보험료 받게 되는데, 그 보험료 받으면 보험금 수익 처리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십시오.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전기에 발생된 오류인데, 그게 비용과 관련된 오류예요. 근데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을 때, 그 오류를 단기에 반영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오류가 중요하면, 앞에서 말했던 전기 오류 수정 이익처럼, 전기분 재무 지표를 고쳐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덜 받고, 이제 반 거죠? 처분 금액이 적은 경우. 투자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자산을 이제 처분했는데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적은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잡손실을, 나머지는 잡손실을 처리하는 겁니다. 반대가 잡익이죠. 수익계정을 먼저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비용 보면 반대되는 용어들이니까 암기하기 편하실 거예요. 끝에 끝나는 용어를 잘 보시면, 끝나는 용어가 수익으로 끝나면, 계정 과목이 끝이 수익으로 끝나면 반대되는 계정 과목은 비용으로 끝나고요. 차손으로 끝나면 차익으로 끝나죠. 이렇게. 수익의 반대가 비용이고, 차익의 반대가 차손이고, 그 다음에 손실의 반대가 이익이죠. 이익으로 끝나면 손실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암기하는데 좀 편합니다. 기타 나머지, 마지막에 이제 법인은 이제 법인세 비용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 법인세 비용을 반영해서 단기 순이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선입계산서에서 영업이익까지 계산하는 과정을 잘 알아두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